안녕하세요. 한땀 작업실이에요. 오늘은 슈링크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볼 거예요. 슈링크스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슈링크스는 그림을 그려서 5분에 구우면 7분의 1 크기의 멋진 플라스틱 작품으로 변하는 신기한 마술 종이를 말해요. 외국에서는 플라스틱 아트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이 열을 가했을 때 줄어들면서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플라스틱 아트고요. 슈링크스 아트, 슈링크 아트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슈링크스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슈링크스는 반투명, 흰색, 핑크색, 아이보리색, 노란색, 블루색, 검정색이 있고요. 보시면 이게 흰색이에요. 화이트. 그다음에 이게 반투명이고요. 오, 이게 블랙. 그리고 노란색, 핑크색. 그리고 이거는 잉크젯 프린트용 슈링크스예요. 제가 이거를 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저희 집에 잉크젯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지금 한 번도 못 썼어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 단종됐다가 최근에 다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을 제가 그냥 한 2년 정도를 제가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그 잉크젯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이제 오븐에 구우면 이런 식으로 키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고 그거를 포토샵만 잘하면은 너무 사용하기 좋은 슈링크스예요. 그리고 그 요렇게 작은 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스쿨팩이라고 해서 큰 크기도 있어요. 그래서 슈링크스 같은 경우는 크기가 7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크기가 큰 A4용지 사이즈의 이런 스쿨백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큰 작품을 만들 때는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없는 거는 블루색만 제가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반투명 같은 경우는 구웠을 때 반투명색이지만 나중에 코팅을 하면 투명한 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위에 흰색, 블랙, 핑크색, 뭐 노란색, 블루색 이런 아이보리색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아이보리색도 없는데 아이보리색 같은 경우는 구웠을 때도 같은 색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투명색에다가 색을 칠해서 핑크나 뭐 노란색이나 이런 느낌을 낼 수도 있지만 아예 이런 식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용지로 하면은 한 번 더 색칠하는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도 있다는 거. 근데 대부분 이걸로 하는데 그 이유가 흰색이나 노란색이나 핑크색 같은 경우는 색이 색칠했을 때 좀 번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색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색칠을 하면 색연필 가루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번지기가 쉬워요. 그게 번진 게 눈에 너무 잘 들어와요. 흰색이나 노란색이나 핑크색 같은 경우. 근데 이 반투명색 같은 경우는 좀 번져도 좀 덜 들어온다 눈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반투명을 선호하고요. 실제로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반투명색을 구입해서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제가 흰색, 뭐 핑크색, 노란색 이런 거 사용할 때는 굉장히 채색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구입하실 때도 그런 걸 참고해서 구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 반투명 같은 경우는 반투명이나 흰색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를 많이 만들고요. 노란색, 핑크색 이런 거는 머리끈이나 브로치 같은 거 만들고 이 블랙도 브로치나
액세서리. 근데 이제 그런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그런 작품 만들 때 블랙을 사용해요. 블랙도 쓰임새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게 이제 가격이 조금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구입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 반투명 블랙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더 하시면 화이트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 용지에 따라서 제가 작품 만들었던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슈링크스 용지 보면 앞은 약간 거칠어요. 앞은 약간 거칠거칠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반딱반딱해요. 그래서 그림은 여기다가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코팅도 이렇게 해서 코팅하고요.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구워서 꺼내오면 노란색으로 했을 때는 이런 느낌. 잘 안 보이시겠죠? 노란색으로 그린 다음에 코팅한 거예요. 이것도 노란색으로 그린 다음에 코팅한 거. 노란색은 이런 느낌이고요. 핑크색 같은 경우도 이런 느낌인데 핑크색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로 핑크색 머리끈이나 액세서리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투명 용지에다가 핑크색을 입혀서 이런 식으로 핑크색처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파스텔을 이용했기 때문에 약간 투명 핑크색이 됐는데요. 마카같이 좀 진한 핑크색을 사용하시면 이런 비슷한 느낌도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핑크색, 노란색 안 사셔도 반투명 용지가 있으면 채색을 잘 하시면 이런 느낌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용지는 아이보리색이 없지만 제가 아이보리색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보리색으로 했을 땐 이런 느낌. 흰색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워요. 색깔이 있는 슈링크스 용지 같은 경우에는 번지기가 쉽다는 거. 그리고 흰색으로 만든 거 보여드리면 흰색은 진짜 잘 번져요. 그래서 엄청 신경 써요. 흰색으로 할 때는. 그리고 제가 만든 동물 브러치인데요. 이것도 흰색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코팅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브러치 붙여가지고 해서 만든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정색의 느낌은 무광이죠. 무광. 이 거치면은 무광. 이 뒤에는 유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정색 같은 경우는 이게 코팅을 해서 유광이고요. 코팅을 하지 않으면 구웠을 때 이 느낌 그대로 무광 블랙의 느낌을 얻을 수 있어요. 코팅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코팅을 해야 더 튼튼하고 더 예쁘게 마감이 돼요. 그리고 만약 코팅하지 않으면 더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꼭 코팅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고양이, 부엉이 이런 거 그릴 때 블랙이 있으면 좀 편하더라고요. 이런 느낌을 주실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슈링크스 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